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시라고 했어요. 함께 하십시오. 정당하게, 과금하시고, 떳떳하게, 고급 정보, 뭐 고급 정보, 뭐 숨겨진 거 이런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좋은 정보,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못하고, 심지어는 아예 채우지도 못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만 채우고 계셨어도, 응? 여러분들 계좌는 플러스 30에서 50에서 70% 이상입니다. 근데 다 박살나서 원금 회복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주력주 채우셨다고 가정을 하고, HLB 생명과학, HLB 같은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HLB 생명과학은 일단 우리도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플러스 전환되고 또 신고가 나오는 즈음에, 내일 이후에 차익 실현을 또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HLB 생명과학은 안 들어갑니다. 왜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갔기 때문에. HLB는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서 뭐 문제가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으니 좀 주의하세요의 기준인 거지. 펀더멘탈은 어차피 검증받아야 되는 위치고, 지금 얘가 당장 뭐 저평가에서 들어가는 자체가 아니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아의 PBR 공구배. 현대차의 PBR 06.2배, 0.62배, 응? 대비해서 5.72배죠.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만 원인데 5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PER은요? 아니, 순이익이 없는데 PER을 어떻게 내? 어? 영업이익도 없는데 적자 회사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고 굉장히 고평가인데, 근데 왜 들여다보냐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가 작용이 돼 있고, HLB 관련된 심리가. 그리고 수급이, 일단은, 변동성 수급과 함께 메이저의 수급이 단기간에 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FDA 승인 관련해서는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리뷰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2월 달에도 간헐적으로 뭐, 회사 차원에서 이제 코멘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다 심리적인 명분이에요. 그리고, 또, HLB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 이전 상장 과정 속에서의 리밸런싱 물량, 응? 코스피에 편입돼 있던 그 인덱스 상품 비율하고, 이게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하죠, 지금 시가총액이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리밸런싱 물량이 유입된다, 수급이 좀더 나아질 거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 기관 쌍끌이로 지금 5%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3천만 주짜리에 일단 어찌됐건 뭐 700만 주 수준 들어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HLB의 그런 흐름에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HLB 제약, 연동돼서 변동이 확장돼서 월요일은 뭐 난리가 났죠. 상상상 막, 어?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26일날, 29일인가요? 29일? 상한가 가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꺾였는데, 이런 이제 이런 흐름에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시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그냥 그 상한가 기준하고 등락률만, 등락 범위의 수치만 따지면 상한가 찍은 종목이 12%로 말하면 됐어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 내용 가지고. 근데 그게 종목 기준에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조정을 받을 때에도, 어?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이제 뭐 당일날 기준에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뭐 20%, 25% 빠질 수는 있는데, 상한가에서 그냥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확 밀려 내려가는 거, 얘도 아마 1년 동안에 이런 등락률 없을걸요. 1년에 한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 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런 변동률이 나오는 경우는 분기에 뭐 한두 종목 있을까요? 바이오에서 그것도 대부분. 한5% 오르다가 막 갑자기 마이너스 20%막 루머 터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해요.
그걸 보신 분들은 상한가에서 밀려서 12% 끝난 거. 내가 자칫 지금 잘못 사면. 그래, 이제 조금 흔들리면은 막 투매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그건 지나갔다. 정상적으로 있다 갑자기 고점에서 그냥 막 15%, 20% 밀리는 그런 흐름은 이젠 지나갔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소형 잡주도 아니고, 1조 이상짜리 해서.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뭐 9조를 넘겼던 종목인데. 얘는 한 1억 주가 좀 넘는 종목이고, HLB는 9억, 1억 3천만 주인데, 일단은 얘는 이제 그 단기과열 시장 예고가 들어와서 시간에서 4% 밀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내일 뭐 신규 편입은 없어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시간에서 빠졌는데. 아니, 시간에서 빠졌든 말든,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왜? 오늘도 신고가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윤정도 얘기 듣고, 15,000원, 응? 또 15,100원, 이런 가격에 진입하신 분들은 어때요? 16,28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이자락 해서. 7, 8% 수익 내고, 꺾이면 또 차익 실현하고, 꺾였잖아요, 또 고점 찍고. 그럼 만약에 차익 실현 못 하셨어도 시간에서 밀린 가격이 15,400원대인가 그래요. 여전히 수익이야. 개파락 4% 시간에서, 개파락이 아니라 시간에서 4% 빠졌어도.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나 HLB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대금 순위에 이제 HLB가 10위권 밖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불편하지 않다. 여전히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다. 그래서 개별에 대한 목표 주가의 설정 보면은 이제 그대로 놔드리는데, 단기과열 시장 예고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한 템포 비껴 나가시는. 그리고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프로램 쪽의 매도가 장 끝나고 해요. 장 중에 장 막판에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주의 매도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98만 주만 매도로 잡혀요. 98만 주만. 그러니까 매도가 좀 누락이 됐던 거고, 매수는요, 더 심각합니다. 기간은 뭐,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외국인이 얼마요? 123만 주 매수인데, 외국인이 88만 주로. 3시간, 3시 반이 넘었는데, 마감 동시가 끝났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순매수가, 프로램이 순매수가 15만 7천 주인데, 외국인이 9만 8천 주 매도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 야, 이거 뭐 반등 나와도 이거는 뭐 끝났나 보다 하고 좀 일찍 정리하신 분들, 일찍 정리하신 분들. 결론적으로는 아쉽게 된 거죠. 그러면 윤정도가 교육해 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이거 장 마감되고 나서 한 7분, 10분 정도면은 추정치가 계산,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장 중에 저렇게 이제 뭐 HTS 쓰시다 보면은 외국 기관 뭐 매매 추정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루에 다섯 번뿐이 전산원에서 싸주질 않아요. 하루에 다섯 번. 근데 어떻게 실시간 대처를 하겠어요? 근데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쓰는 거예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기타 법인도 쓰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제 프로그램 쪽은 외국인 혹은 기관만 쓰는데, 극대용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뭐 최상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10위 안에 들어오고 뭐 이런 종목 제외하고는, 저 프로그램을 거래량 대비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외국인이 쓰는 거다. 저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국인이 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쓰는 거라서 저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아, 외국인이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LB가 170만 주 들어왔단 말이야, 하루에. 그냥 계속 점진적으로 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170만 주 들어온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70만 주 매수 순매수 빨간색 저렇게 들어온 거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 응? 자체적인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매도,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응? 만약에 이게 지금 7천만 주 터졌는데 15만 주 매수다, 순매수가. 그럼 의미가 없지. 근데 그게 아니라 760만 주의
매도가 100만 주, 매수가 120만 주 프로그램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고, 순매수 기준도 뭐 더 확장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단기과일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이제 보시라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 2.8% 조정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봐보세요. 시장 대비 그렇게 밀린 게 아니죠, 그러면. 응? 시장의 코스닥이 2%대 하락으로 마감됐잖아요. 2.4%. 단기적으로 거의 뭐 더블 나오는 그 수준에서, 응? 단기적으로 더블 나온 수준에서 2.8% 조정? 우습죠. 시간에서 이제 그 HLB 생명과학의 단기과일 지정 예고, 거기에 이제 4%대 조정 마감, 이렇게 되니까 연동돼서 한 1% 가까이 밀렸는데 의미 없어요, 그 정도는. 개파락 이후에 수급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10위 밖으로 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월요일, 그 2월 첫 거래일 날 어떠한 시장의 수급 범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종목에서 1월 30일 날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변동성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얘는. 기아는요, 얘는 지금은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들여다 볼 수는 있어요. 하이닉스도 지금의 거래량 거래대금으로는 뭐 순위엔 들어와 있지만 변동성을 논하기는 어렵죠. 네이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HLB까지 다섯 종목인데 변동성 기대할 수 있는 건 HLB뿐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엔캠 시간에서 추가 폭락 나왔어요. 5%대. 얘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요. 꺾이는 순간 죽는 거야. 음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 죽는 거지. 이거를 2023년까지 갖고, 2030년까지 갖고 가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얘도 변동성에 매매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현대차는 일부 가능해요. 거래가 터져 있으니. 응? 그리고 삼성물산도 시가총액이 10위인데 계속 거래대금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상향이 되기 시작한다면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떨어지는 칼날의 2차전지나 이런 쪽 애매하고, 얘는 2차전지 이외의 명분으로 한번 볼 수 있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유동 비중이 좀 낮습니다 하더라도 시각이 조금 다른 증권사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좀 트라우마가 있고, 얘는 지금 진행형이고, 그리고 얘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 10위 아니야. 5위 안으로. 얘도 지금 1조까지 터진 거래대금에서 급감을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3위 안으로.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만 실려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응? 개장초에 신고가 내고 나서 눌려버렸는데 실시간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개장초 7만 3천 원 신고가 찍고 꺾이자마자 매도의 기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꺾여질 가능성이 있다. 꺾이면 밑에 다시 사자. 펀더멘탈 검증 안 돼요. 명분만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FDA. 응? 거래소 이전 상장, 그리고 외국 기관에 쌍끌매수 670만 주, 1억 3천만 주짜리에 대략적으로 5%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HLB의 뭐 간암 치료제 관련된 FDA 승인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거래가 터져 있고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확정된 거고, 명분은 아까 간암 치료제 FDA 승인 그리고 거래소 이전 상장이 명분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래대금이 터진 기준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 있다? 드문 일이죠. 유통 물량이 무지 많아요. 그 정도 뭐 5% 갖고 들어왔다고 해서 더블을 낸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는 건데도 그래도 그 흐름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꺾이면 또 탈퇴 신호에서 착신을 하고, 지금 FDA 승인 관련해서 폭등이 나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응? 결국은 하루 쉬고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25일부터 52,800원? 73,000원 찍었다고 지금 이 장에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종목이 펀드멘탈이 있든 없든, 응?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도 또 떠요. 진입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월요일 날 고점 대비해서 한 방에 너무 많이 맞았죠. 그 이제 뭐 가짜는 수다 이렇게 되면서 화요일 날 또 급격한 반등과 함께 신고가의 기준. 그리고 수요일 날 그 고점을 또 넘겨. 72,600원. 네? 화요일 날은 신고가까지는 아니었구나. 72,600원 고점을 수요일 날 넘기고 73,000원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놓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29일 날도 급락 나오기 전에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동영상 꼭 다 올려놔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뭐 잠이 안 온다, 나 시장 깨져서 두렵다. 보세요, 영상. 미국 시장의 흐름이 다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시장 무지강한 거예요, 지금. S&P 500 지수 0.77, 나스닥 1.3인데 낙폭 좀 줄이고 있고 대단한 그 강세예요. 유럽 마찬가지고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린 폭인데 뭐가 무서워? 근데 결론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 1월 30일에도 보실 수 있어요 하고 강력한 탄력 65,500원 이 7만원대까지 올라가고 또 31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HLB 보십시오. 생명과학도 보십시오. 생명과학은 저점에서 한 10% 가까이 올라왔고 시간에서 밀렸더라도. 그리고 이제 HLB 기준은 뭐 누적 수급이 있다. 거래는 최상위로 형성돼 있다. 양봉의 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 없다. 결론은 쌍끌이 수급에서 7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5% 이상이다. 그러면 5만 뭐 1000원 수준의 개인 매도 물량이라고 쳤을 때 30에서 50%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죠. 50%면 얼마예요? 7만 5천원, 6천원. 그 주가 범위가 다 대부분 올라왔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의 강도의 기준과 월봉의 기준에 2월 첫 거래일에 이왕이면 갭상승의 흐름을 딱 줬으면 따봉인데 일단 시간 내에서 1% 눌렸기 때문에 이슈가 불거지지 않으면 뭐 살짝 눌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월봉 캔들의 크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매우 제한적이다. 적산병의 크기가 나와주면 된다. 뭐 한 달에 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도 있었는데요. 그때가 시가총액 1위까지 등극했을 때입니다. 결론 목표주가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기준은 저희가 메꿔지지 않는 한 8만 5천원을 1차 목표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저런 교육에 이미 다 목표주가까지 단계별로 다 올려드린 저 흐름의 기준을 왜 못 잡아가요? 양음 양음. 그리고 주요 이평선 이탈시키는 거 아니고 2월에 첫 거래일에도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천만 주만 설정을 해드립니다. 천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위로. 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1월 25일 52,800원, 23일 날 일단 포착되고 차익 실현, 그리고 25일, 26일, 29일, 30일 계속 떴죠.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 HLB 생명과학까지 또 수익, 예? N캡 다 지금 HLB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수익들을 왜 놓쳐요?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뭐 기교를 부리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유튜브 찾아오시면 그럼 유튜브에 뭐가 나와요? 현대차 기아까지 다 나오잖아요. 현대차 기아입니다. 엔캠입니다. HLB입니다. 안 부러워요? 저 종목군들?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탁 전화 지금 바로 하세요. 왼쪽 하단에 지금 하지 지금 하시는 분들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1주를 더 드리고 2개월 플러스 3개월 2주를 더 드립니다. 나중에 돼서 발 동동동동 구르지 마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요? 어? 자산규모 1조 이상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로 오시려는 거. 차이는요? VVIP방에 오셔야 실제 수익이 더 나니까. VIP방은요? 교육방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문자 받고 다 해결이 돼요? 좀 힘들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구성도 하시고, 응? 철저하게 수익도 내시고. 그렇게 기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